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.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.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지시 상황이 관료들의 배에 막혀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, 또 최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눈 관료들이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장안에 회자되고 있습니다. 또 집권 2주년인데 마치 4주년이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기 때문에, 사실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 또한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지어야 될 몫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2년 정도를 돌아보면서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,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권 여당의 수뇌부, 고위층, 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한 10가지 정도 찾아봤습니다. 이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은 좋은 그런 결실을 얻을 가능성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집권층들이 갖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이 뭔가, 이런 질문에 대해서 10가지 답을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문다고 봅니다.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죠. 문제에 대해서 화장을 하거나 치장을 하거나 분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. 직시하는 능력 부족.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. 위기의식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죠. 경제 현장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경제지표들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. 그게 큰 문제죠.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추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. 뭐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. 문제 심각성 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.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두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세부적인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 않고 그냥 목표가 정해지게 되면 밀어붙이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조금만 더 치밀했으면 문제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, 뭐 예를 들면은 내년까지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2, 3년 정도 터울을 둘 수도 있고, 또 다음 달에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연말까지 좀 여지를 둘 수 있고, 그런 게 없는 거죠. 그냥 목표가 정해지면은 밀어붙이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적으로 또 반대편으로 무슨 저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간주하는 데 대단히 익숙하다 다른 점입니다. 네 번째는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. 지나친 낙관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. 세상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플랜 B,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, 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방어선, 3차 방어선,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. 어떻게 잘 되겠지.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낙관적이죠. 그런데 이번에 집권하신 분들은 그 한국인의 평균 수준보다도 좀 더 높은 수준의 낙관론장 같습니다. 낙관론을 갖고 사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정치, 사회, 이런 보통 사람들의 삶도 정치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이야기하면 적과 아군을 나누고 투쟁과 또 그리고 작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경제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제 문제도 우리 편과 적편을 나누고 적편에게 중과세를 때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, 경제란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죠. 누군가 자리를 얻으면 다른 사람 자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. 정치에 익숙한 방식이 경제나 사회 문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.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요. 남 탓을 돌리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. 누구 탓을? 이번에는 공무원 탓이지만 전번에는 재벌 탓이고 또 투기꾼 탓이고 다주택 보유자 탓이고 우익 탓이고 우파 탓이고 이렇게 남 탓을 돌리니까, 일단 사람이 남 탓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듯한 해법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.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.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이것도 치명적인 단점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. 그래서 유체이탈화법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되는, 제가 좌파 왜 열광하는가 책을 보면은 대체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권층들은 정말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내가 볼 때는 심각한 질환 같다는 거죠.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나 책임지지 않는 제도라는 것은 제대로
제대로 된 제도가 나올 수가 없죠. 사업가들이 왜 전전긍긍하고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?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.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유체이탈 합법에 아주 익숙한 겁니다.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죠. 그리고 언어를 자주 쓰면 또 그런 사고를 강화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언어하고 사고는 상호 강화작용을 갖고 있는데 정말 유체이탈 화법 마치 강 건너 불같이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. 당사자가 문제 해결자인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저게 마치 딴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접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나죠. 아니 저게 저 양반들이 고민해야 될 걸 어떻게 딴 나라 사람 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냐. 그게 여덟 번째입니다. 아홉 번째는 모든 정치의 문제 핵심이란 것은 경제 문제라는 시각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. 아무리 다른 치적을 많이 쌓더라도 경제가 어그러지면은 그거는 뭐 재집권도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치적 위기도 경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. 모든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그게 경제 문제죠. 경제 문제.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관심이 100만큼 있으면 그 관심을 어디에 쏟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결국 자원을 배분하는 것 같으니까 경제 문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죠. 그게 아홉 번째 문제. 열 번째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죠.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기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유식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일종의 지적 겸손이나 겸허함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엉뚱한 정책을 쓰면은 경제 주체들이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.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지금 이야기한 10가지가 현재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누군가 집권 세력에 속하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10가지를 치유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사귈 수 있는,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돈이 들지 않는 해결책입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